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스마트 도우미 장기웅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등몇 가지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채팅방에서 나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팅방에서 내가 나갔다라는 흔적이 남는 공개적으로 나가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채팅방에서 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나가는 방식이며, 세 번째는 내가 빠져나온 채팅방에서 나를 다시는 초대하지 못하도록 초대 거부를 하고 나오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나가는 방법과 주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나가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은 해당 채팅방을 길게 꾹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그 팝업 메뉴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나가기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팝업 메뉴가 또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나가기를 한번더 누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또 공개적으로 나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두 번째 방법은 아까는 해당 채팅방을 길게 꾹 눌렀었는데, 이번에는 길게 꾹 누르는 게 아니고 해당 채팅방을 가볍게 터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바뀌게 되고, 바뀐 화면에 우측 상단에 더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메뉴는 삼선, 세 줄로 되어 있는 것이 더보기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더보기 메뉴를 터치를 하면 화면이 바뀌게 되고, 바뀐 화면에 하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나가기 아이콘을 가볍게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채팅방 나가기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나가기를 한번더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기가 완성이 되고, 해당 채팅방에는 내가 나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채팅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채팅방에서 나갔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조용히 나가기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용히 나가기 방식은 카카오톡에서 최근에 실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조용히 나가기는 일단 실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 카카오톡 내에 있는 설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가기를 위한 별도의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을 가볍게 누릅니다. 카톡이 열리게 되면 하단 메뉴 탭이 친구 탭이나 첫 번째 있는 친구 탭이나 두 번째 있는 채팅 탭, 이두 가지 중에 한 곳에 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곳에 터치가 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이 팝업 메뉴에서 세 번째 있는 전체 설정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바뀌고, 화면 아래쪽에 있는 실험실이 나타납니다. 요 실험실을 터치해 줍니다. 실험실 화면이 열리게 되면 그 내용들 중에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항목 오른쪽에 있는 활성화 버튼을 터치하여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용히 나가기를 위한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나가기에 대한 설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용히 나가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찾아서 가볍게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게 되고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 세 줄로 되어 있는 3선 더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화면이 바뀌면 하단 왼쪽에 있는 나가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팝업창이 나오면 조용히 나가기를 체크한 후에 나가기를 또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해당 채팅방에는 내가 나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서 그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채팅방에서 나갔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가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거부하고 나가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빠져나온 채팅방에서 나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초대 거부를 하고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초대 거부하고 빠져나올 채팅방을 찾아서 가볍게 누릅니다. 그런 후 오른쪽 상단의 더보기 메뉴 3선을 누릅니다. 화면이 바뀌면 오른쪽 하단의 설정을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누른 후에 초대 거부 및 나가기 항목을 누릅니다. 그러면 초대 거부 및 나가기 팝업창이 또 나오게 되고 이 팝업창이 나오면 확인란에 체크를 한 후에 나가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채팅방에서 다시는 나를 초청하지 못하며 나도 또한 그 채팅방에는 재 입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채팅방에서 나가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채팅방에서 나가게 되면 기존 채팅방이 내 스마트폰에서 삭제가 되고 채팅 목록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 채팅방에 있는 자료 중에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대화 내용 등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미리 그 자료들을 복사를 하거나 캡처를 해놓고 나가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설명드렸던 조용히 나가기는 그 해당되는 채팅방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갔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니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스마트 도우미 장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